그나저나 아들이 아니면 대체 누굴 주려고 장난감을 산 걸까요? 그 궁금증이 풀린 건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건 무슨 상황이죠? 그간 미심쩍었던 남편의 행동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 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의 한 빌라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세 사람. 이쯤 되니 윤경 씨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요. 택배인데요. 택배. 여보. 아니, 여보. 이 여자 누구야? 아니 저기 여보 그게 네? 전 그냥 장난감 사러 왔는데요. 장난감? 윤경실 정확하게 만든 장면은 바로 방 안을 가득 채운 장난감들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뭐야 진짜. 민재 가자. 죄송합니다. 이게 또 뭐야? 아니 저 여보 그게 이 집은 또 뭐고? 그동안 돈 없다 없다 하더니 있던데 돈 쓰고 다녔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아 근데 이건 정말 싼 거야. 진짜 다 싼 거야. 허야 인간아 진짜. 나는 돈 한 푼 아끼겠다고 아둥바둥 사는데 있던데 돈 쓰고 진짜 당신 아야? 여보! 어 진짜. 내가 이것들. 어 미안해. 여보 나. 진짜 안 돼, 이거는. 여보, 차라리 날 죽여, 어? 얘네들은 안 돼, 진짜, 어? 아, 진짜. 이런 걸 남편이라고, 진짜. 됐고, 이거 싹 다 정리해. 안 그럼 이혼이야. 알았어? 정리해. 그간 방까지 대여해 장난감을 수집하고 팔고 있었던 남편. 아내 입장에서는 참 야속하고 철없는 남편입니다. 아내의 선전포고 이후 생계 걱정은 뒷전인 채 장난감에 집착하던 재동 씨는 좀 달라졌을까요? 박수정이야. 바로 그때 아내를 향해 뭔가를 내미는 재동 씨. 이게 뭐야? 지난번에 그 장난감 다 정리했어. 근데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아무튼 나 다 정리했어. 그런 줄 알아? 하지만 이 기쁨은 누구세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윤재동 씨 집 맞죠? 제 남편인데 무슨 일이시죠? 여보, 누구 왔어? 윤재동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여보. 아니, 재동 씨가 사기를 쳤다고요? 이거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디서 돈이 났는지 고가의 장난감들을 수시로 구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의 혐의는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벌인 기막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아빠. 이리 와봐. 왜? 몰랐어?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아니, 당연히 되지. 왜 안 되냐. 어우야. 뭐,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냐? 저기, 아들, 이거 아빠가 사줄 테니까 엄마 없을 때만 가지고 놀겠다. 응? 엄마한테 걸리면 아빠 죽는 거 알지?
역시 아빠가 최고야. 10만 원입니다. 네. 저 손님 다른 카드 없으세요? 한도 부족으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마음과는 달리 재동 씨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희준아, 우리 이거 말고 다른 장난감 고를까? 어? 알겠어. 할 수 없지 뭐. 다른 거 골라올게. 임금 삭감이 장기화되자 재동 씨 가족에겐 점점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팍팍한 현실에 애쓰는 아내를 보니 미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 가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이 커져가던 어느 날 재동 씨는 아들의 장난감을 보다가 문득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후 본격적으로 장난감에 관심을 갖게 된 윤재동은 동호회에 참석하거나 아니 무슨 장난감이 내 월급보다 비싸냐. 이게 요즘 제일 잘 나간다 이거지?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렴한 장난감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윤재동이 필요했던 건 바로 이것. 바로 장난감 가격 바코드였습니다. 수십만 원 하는 고가의 장난감에 미리 준비한 가격 바코드를 덧붙이기만 하면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2만 원입니다. 그렇게 바코드 바꿔치기로 손에 넣은 값비싼 장난감을 중고시장에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이죠. 하지만 완벽한 것 같았던 윤재동의 범행은 이상하네. 왜 수량이 안 맞지? 누구 왔어? 수량 파악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 마트 측의 신고로 적발이 됐고 포인트도 적립해주세요. 윤재동은 적립됐던 포인트 정보에 벌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장난감 상자에서 바코드만을 따로 오려내 비싼 장난감 상자 바코드 위에 붙여 계산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12차례에 걸쳐 훔친 금액은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장난감이 수량이 맞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마트 측이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경찰은 CCTV로 범행을 확인했고 적립한 포인트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결국 은 사기 혐의로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월급 적다고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구박한 적 있어? 아, 왜 이러지까지 했어? 왜? 미안해 여보. 내 딸은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건데 이게 다 희준이랑 당신 위해서 그런 거라고. 뭐? 그런 돈으로 애한테 쓴다고 희준이가 좋아할 것 같아?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럼 어쩌냐? 어? 우리 세 식구 먹고는 살아야지. 내가 가장인데 그럼 나 구경만 하냐고. 다 갑시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남자. 그의 잘못된 선택은 정작 가족에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